안녕하세요. 대박 스윙, 옥스윙,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박 스윙 설명을 드리면서 이 대박 스윙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어.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밑으로도 받고 옆으로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딱딱 이 정타가 나오기 시작했죠. 다음 볼로 빡빡 되게 취약했죠. 그러면 제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죠. 그게 오늘 레슨입니다. 자, 이제 머리를 박는 걸로 타이밍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. 그래서 들어가지고 머리를 빵 내렸더니 클럽 헤드와 내 머리, 피지컬 헤드가 같이 떨어지면서 정타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무슨 연습 단계로 와야 되냐면 그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, 머리를 하지 말고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이 손의 단계로 다시 와야 돼요. 그래서 팔뚝으로 계속 이 감각의 영역에서는 몸 돌리고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. 스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손으로 손목, 그다음 팔뚝 그런 걸 이용해서 빡빡 찍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손목을 빡빡 찌는데도 170이라는 숫자가 찍히거든요. 보세요. 여기에서 이제 이걸 찍는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. 스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. 가서 그냥 빵빵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스윙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도 크게 하지도 않아요. 그랬더니 지금은 한 170, 180이 찍혔네요. 180. 자, 또 그냥 들어서 크게도 안 들었어요. 아, 이번에 되게 잘 맞았는데. 다시 놓고 크게도 안 들고 순간 이 손목으로만 이용을 해도 어느 정도 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공을 빡빡 때렸을 때 지금도 170, 한 7이라는 숫자가 찍혔고 살살 들고 다음 볼로 그냥 빡 그 순간에 이제 힘을 넣어 보는 거죠. 그래서 바닥을 내가 얼마나 잘 찍는지 지금도 비슷한 170 얼마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힘이 생기잖아요. 그럼 조금 백스윙 크게 드는 거예요. 막 분노의 표시. 백스윙만 좀 더 크게 들면 이 타격 능력이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져요.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은 이제 185 넘게 나온 것 같아요. 자, 또 그냥 똑같이 다음 블로우인데 백스윙을 번쩍 들고 이런 식으로 타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뭐 화면에서 느껴지십니까? 굉장히 파워풀하게 맞는 거? 그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뭐 머리 박고 손 치고 하는 게 됐기 때문에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가 엄청 나와요. 뭐 스윙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도 보면 한 187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막 용을 쓰면서 치는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만큼 다운 블로우가 무서워요. 근데 다만 지금은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이렇게만 쳐도 사실은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죠. 어느 정도 딱 보고 아 저쯤 딱 들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이제 뒤로 싹 걸리면서 제가 평소에 치는 뭐 그 정도 거리. 그럼 뭐가 불편하겠냐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 블로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레슨 하다 보면 이 대박 스윙을 하고 타격이 워낙 좋은 분들은 옥스윙을 패스를 하고 바로 이 절대 스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운 블로우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옥스윙 배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옥스윙에서 정착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 다운 블로우가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딱 이 자세는 반드시 만들고 지나가세요라고 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 방금 들었던 것처럼 번쩍 들고 그리고 피니쉬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은 일반 스윙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구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완전히 가운데로 가가지고 제가 평소에 치는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그 대박 스윙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막 손으로 막 계속 쳐 박는 스윙 있죠? 처박 스윙, 대박 스윙, 처박 스윙, 쳐 박는 스윙을 해서 더욱더 이 다운 블로우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더 세게 치고 싶으면 백스윙 더 크게 들어가서 눈 크게 뜨고 분노심을 표출.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순간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지금 몇 나왔냐면 196 나왔어요. 물론 이제 제가 평소에 치는 거리는 아니에요.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운 블로우의 위력을 보여드린 거니까 진짜 점 있고 대박 스윙 했으면 처박 스윙. 처박은 아시죠? 많이 들었으니까 쳐서 박는다. 공 치고 땅 박는. 그래서 그 스윙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. 그리고 옥 선생도 힘들면요. 뭐 스윙이 뭐 다 필요 없어요. 딱 보고 그냥 가서 이런 식으로 그냥 치고 가요. 이게 골프지 뭐 안 그래요?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이것도 한190 나왔네.
지금까지 세국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